많이 구독해주세요. 좋아요는 필수! 진짜 이거 자동으로 핸드폰 금지령 걸렸어요. 아싸! 간니니니 다이어리. 안녕하세요, 간니. 간니입니다. 오늘 제가 엄청 속상한 일이 있었어요. 맞아요. 언니가 핸드폰이 안 켜져요. 아, 봐요. 지금 안 켜진 상태잖아요. 키면 안 켜지고 이거 눌러도 안 켜져요. 아까 핸드폰 떨어뜨렸는데 고장난 것 같아요. 언니 그러면은 중학교 때까지 핸드폰 못 사. 맞아. 너 이제 끝! 큰일 났네. 큰일 났어. 아, 왜 떨어뜨려? 내가 여기 후드티 주머니 넣은 다툼에 쑥 하고 미끄러져 떨어졌단 말이야. 세 번이나 떨어뜨렸는데 핸드폰을 안 깨졌어. 뭐라고? 이미 좀 산 지 얼마 안 됐는데 세 번이나 떨어뜨렸어? 이 녀석이! 근데 하나도 안 깨뜨렸고 고장도 안 났어. 아, 그게 자꾸 떨어뜨리다 보면 고장 나는 거야. 이게 요 위도 깨졌고 요 밑에도 깨졌고, 근데 이번에 한 번 더 떨어뜨려가지고 어차피 안 깨질 거야 하고 딱 주었는데 안 깨지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는 차에서 계속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후레쉬가 나왔어요. 안 켜져. 언니, 진짜 어떡해. 너 저기 이제 친구들하고 연락도 못하겠다. 그게 좋아하는 좀비고도 못하고! 간니, 어차피 있잖아. 엄마 또 떨어졌어. 오 마이 갓. 어차피 간니, 요즘에 간니가 게임도 많이 하고 핸드폰 좀 많이 하는 거 같아서 엄마가 일부러 떨어지게 한 거구나? 아니, 무슨 소리야. 너 뉴스에서 떨어뜨렸잖아. 우리 엄마한테 누명을 뒤집어 씌우니? 언니, 그참에 핸드폰 하나 사, 미니로. 너 미니로? 어차피 여보세요? 엄마가 우리 간니 핸드폰 금지령 내밀려고 그랬어. 아니, 그냥 자동 핸드폰 금지령이네, 자동. 내가 요거 핸드폰 그 켜지기 전에 좀비고 F고 나와서 하고 있었는데 지금 깨져가지고 못해요. 지금까지 했던 거 다 날라갔어요. 리안아, 언니랑 핸드폰 좀. 진짜 이거 자동으로 핸드폰 금지령 걸렸어요. 아싸! 당분간 핸드폰 안 할 생각하니까 엄마. 꺼졌다! 네? 해봤어! 헐! 진짜? 뻥인데? 제가 핸드폰 고쳐보겠습니다. 어떻게 고쳐? 소프로 가야지.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 화이팅이죠, 화이팅.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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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셀프 핸드폰 금지령 내려진 간니! 며칠 동안 자동 금지령 내려졌다가 드디어 서비스 센터를 찾았습니다. 이날을 얼마나 기다렸던가! 간니가 마음이 급했는지 자기가 직접 막 입력하지 않겠어요? 어쩜 저리 핸드폰을 소중히 여겨주시는지! 대기해야죠. 기다림의 끝에 낙이 온다! 뒷모습이 살짝 처량해도 보이고, 으이그! 그러니까 누가 내 동댕이 치래? 뭐라고? 저절로 떨어진 거라고? 말은 잘한다, 이 녀석이! 아무리 눌러도 아무리 닦아도 감감무소식! 전화는 들어와요? 공소리나 이런 거? 그거 안 나고 저번에 떨어뜨리고 나서 이렇게 계속 해보려고 했는데 후레쉬가 갑자기 나서. 이렇게만 봤을 때는 잘하면 애꿈만 교체하면 사용 가능할 수도 있어요. 네. 시간은 한 얼마 정도 걸릴까요? 시간은 한 20, 30분 정도? 20분? 네, 그리고 이 모델은 원래 방수폰인데 지금 옆에 테두리랑 이런 데가 많이 찍혀 있어서 방수 기능은 안 돼요. 네. 그렇기 때문에 물은 조심해서 사용을 해주시면 돼요. 네네. 6만 7천 원. 6만 7천 원! 럴스 이럴스! 수리를 맡겨놓고 근처 분식점에 들려서 간식 먹고 있습니다. 떡볶이가 입으로 넘어가냐, 응? 뭐라고? 맛있으니 엄마도 먹어보라고? 그럴까? 맛있네요. 불안초조. 안 고쳐지면 어떻게 하지? 엄마가 이번에 끝이라고 했는데, 친구들하고 통화도 해야 되고 게임도 해야 하고 촬영도 해야 하고 할게 많은데 엉엉 윙윙. 어우, 말끔해졌어요.
액정을 새로 교체한 건데요. 이전에 액정 금간 것까지 이번 기회에 싹 고쳐졌네요. 새 휴대폰으로 거듭났어요. 간니가 아주 웃음꽃이 활짝 피었습니다. 아주 좋텐다. 간니, 이번이 진짜 마지막이야. 이번엔 셀프 휴대폰 금지령이었지만 다음에 또 그러면 아주 반강제 휴대폰 금지령 내릴 거야. 알았지? 이거 완전 깨끗해졌어요. 이거 뭐 깨트리길 잘한 거네. 고장내길 잘한 거야. 여기는 아니야. 앞으로 또 고장내면 중학교 가기 전까지 휴대폰 안 고쳐준다. 새로 액정해준 김에 강화유리도 붙여줬습니다. 우리 니벌 여러분들도 휴대폰 떨어뜨리지 말고 조심조심 사용하세요. 꼭이요.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 내일은 뭐가 나올까?